혀로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연구소 안호정입니다. 차 여기가 어디냐면요, 개그맨 김대성이가 김대성씨가 100일간의 약속을 오늘 종료하고 몸짱으로 새로 태어나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날인데요, 우리 개그맨 김대성이 어느 정도 몸을 만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따라오시죠. 자, 여기는 약수동에 있는 토끼 스튜디오인데요. 자, 우리 대성이가 어디 있는지. 대성이 아니야. 자,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약간 지금 막간을 여기서 촬영을 하고. 마지막 촬영인데 좀 어때요? 설레요? 힘든 100일간 과정을 거쳤는데. 네, 힘든 100일간은 했지만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게 또 우리 상대 트레이너 아주 열심히 많이 봐줬거든요. 없었다면 제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내 의리로. 그럼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했는데 진짜 힘들었죠, 이 몸 만들기 위해서. 아, 진짜. 네. 뭐 지금 봤을 때는 삐쩍거라고 이거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그전 사진 보는 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덥고 거울 안 봤거든요. 들어가죠. 지금은 이제 상당히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럼 제가 나중에 피포 사진을 우리 작가님한테 줘서 피포 사진하고 지금 모습을 편집해 주세요.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편집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많은 후배들과 100일간의 약속을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아, 정말 100일간의 약속. 진짜 여러분 진짜 100일만 좀 고생하시면은 좀 달라지는 자기의 몸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계속 유지하실 거죠? 그럼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100일간의 그 화이팅하고 끝냅시다. 100일간의 약속 화이팅!